SC골프 펌펌매치 6 2조 앞만 보고 간다. 렛츠고! 고태환, 오세희 프로. 무서운 MG들 막내 온타 이윤재, 노아영 프로. 행운은 우리 것. 승리 비키 송기선, 박서현 프로. 완벽한 팀워 무임승차 김승빈, 신지윤 프로. 과연 본선에 진출할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에스치골프와 함께하는 펌펌매치 6 B조 두 번째 경기 후반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진주입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전 만나보셨고 이제 후반전 팀 막내 온탑과 무임승차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6번홀부터 내리 세 홀을 잡아낸 막내 온탑 팀이 3업으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임승차 팀 입장에서는 3업이라는 격차를 조금 어떻게 줄여야 될지 후반에 아주 전략을 잘 세워야 될 텐데요. 네. 사실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가 조금 더 좁아지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업으로 앞서고 있는 팀 막내 온탑,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것 같고 반대편의 팀 무임승차, 현재 3다운, 분위기 반등이 필요합니다. 과연 후반전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 네. 부드럽게. 네. 들어갑니다. 네. 이제야 신지윤 프로의 장점인 감안하지 않고 조금 이거를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네. 10번 홀입니다. 파4 홀이고요. 전장 321m입니다. 싱글 매치홀입니다. 남자 대 남자 프로가 맞붙겠습니다. 이윤재 프로, 일단 6번 홀부터 내리 세 홀을 잡아냈습니다. 후반전 어떤 식으로 각오를 잡고 나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3업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다음 두 경기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업수를 더 많이 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이윤재 프로와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노아영 프로? 너무 믿어서 특별한 얘기 없어도 잘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믿겠다. 네. 이윤재 프로는 사전에 만나보기도 했지만 굉장히 전략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요. 맞아요. 네. 네. 좀 그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이윤재 프로 어떤가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 전략이 조금 안 됐다가 네. 이제 지금 긴장이 많이 풀려서 전략대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더 잘 치시겠네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글 보여줄 수 있나요? 이글은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무임승차 팀, 약간 팀 분위기가 조금 처진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후반전 각오가 어떨까요? 신지윤 프로 먼저. 전반 마지막 세월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후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장갑 아직 안 벗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김승빈 프로 각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약간 몸이 풀린 느낌이에요. 아~ 이제 약간 좀 긴장도 내려놓고 이제 퍼터 감도 좀 찾은 느낌이라서 아마 좀 쉽게 막내 온탑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 신지훈 프로가 막 욕을 하진 않던가요? 약간 귀가 아프긴 했는데 네. 뭐... 좀 갖고 오시고요. 닦고 와서 화장실 제 인지가 왜 이렇게 났는지.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좀 분위기 반등이 필요하니까요. 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윤재 프로 진행해 주시죠. 전반이 9홀이면 후반도 9홀이니까요. 네. 3업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이윤재 프로 그리고 몸이 풀렸습니다. 네, 또 뭐 막내 온탑은 더 격차를 벌리겠다는 네. 각오를 내세웠는데 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윤재 프로 이를 악물고 아주 힘차게 스윙을 해주네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김승빈 프로 네. 티샷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 프로의 싱글 매치고요. 이번 김승빈 프로의 거리, 볼 스피드라면 조금 욕심낸다면 크린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승빈 프로의 구질 자체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로우 프로 구질 가는데요. 한참 날아갑니다. 좋아요.
우와. 자, 그대로. 왼쪽. 야, 네. 112m. 드로우 구질이 조금만 더 나와줬으면 지금 그린에 올라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원혼 대우 뭐 이 정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60m의 세컨샷. 핀 왼쪽이고요. 오, 네. 좋아요. 네, 핀 우측보다 왼쪽이 퍼팅하기엔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글까지 좀 욕심내봐야 되겠죠. 네. 막내 온탑 팀도 짧은 거리에 버디퍼트를 남겨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번에 좀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프로치 노리는 김승민 프로. 세컨샷. 너무 짧다. 아, 살짝 짧습니다. 생각보다 좀 탄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네. 백스핀 양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보다 좀 많이 짧았고요. 자, 버디 찬스를 잡은 이윤재 프로입니다. 좀 경사가 있는 버디 퍼십니다.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좀 흘러가는 경사가 많습니다. 네. 짧게 끊어주는 퍼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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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네. 컨시드 파 기록하는 이윤재 프로입니다. 아, 거의 안 볼 앞에서 휘어져 내려가면서 아쉽게 버디를 놓쳤네요. 네. 그래도 라인이 좋았는데. 이어서 김승빈 프로. 네, 그렇다면 모임 승차팀의 기회가 온 거겠죠. 네. 이번 기회 잡아내서 꼭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과감하게 쳐줬는데 컨시드 존을 벗어나요. 네. 지금 생각보다 좀 터치가 강하게 되면서 조금 헤드 페이스면이 닫혀 맞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넣어야지 이번 홀을 타이드로 넘어가거든요. 아, 네. 이게 기회에서 위기로 또 넘어가는. 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그냥 1.5는 뭐 그냥 왼쪽 심지어 왼쪽 슬라이스 라이어가지고 조금만 보고 치면 되지 하면 했는데 그게 이제 빠져가지고 제가 전에 실수했던 거를 알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은 해서 바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다음을 빨리 생각하자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1번 홀입니다. 376m고요. 파4 홀입니다. 포섬 매치 홀입니다. 남자 프로가 먼저 티샷 하겠습니다. 이윤재 프로 준비해 주시죠. 벙커 빠져도 괜찮죠? 괜찮아요. 아, 일단 후반전 분위기 반등이 필요했었던 무임승차 팀이었는데 오히려 막내 온탑 팀에게 한 홀 또 내주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뭐 홀은 파 또는 버디로 뭐 격차를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네. 예상이 빗나가네요. 이윤재 프로 티샷. 좋아요. 벙커를 넘겨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벙커 앞에 러프 지역이지만 잘 쳐놨습니다. 남은 거리 112m. 이어서 김승빈 프로 티샷입니다. 벙커 뒤쪽으로 일단은 공략해보는 김승빈 프로거든요.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불고 있고요. 네. 벙커를 넘어가나요? 네, 벙커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벙커 직행. 오른쪽보다 왼쪽이 나을 거란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좀 잘 맞으면 벙커도 넘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왼쪽을 좀 더 경략했는데 아무래도 좀 덜 맞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짧게 벙커 빠진 것 같아요. 이어서 노아영 프로 파4 홀 세컨샷.
112m 정도의 거리고요. 내리막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러프에서는 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거리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파포홀 네. 세컨샷. 아주 깔끔하게 피니쉬를 컨트롤 샷으로 끊어줬는데요. 네. 작은 그린에 네, 안착합니다. 오, 3.37m의 짧은 거리에 버디퍼도 남겨놓습니다. 골프가 정말 끝날 때까지 모르는 운동이기 때문에 뭔가 방심하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계속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지은 프로. 벙커 탈출 돌입니다. 네, 100m에서 좀 더 정확한 컨택이 필요합니다. 조금 죽인데요. 네. 워낙 그린이 지금 작은 그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6m라고 해도 에이프론에 떨어지네요. 네. 네, 에이프론 쪽에서 퍼터를 선택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민 프로고요. 왼쪽에 경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퍼터로 충분히 버디 잡아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퍼팅을 해야 되는 무임승차 팀인데요. 버디 찬스. 아, 너무 많이 봤네요. 네. 퍼시드 파 기록하는 김승빈 프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막내 온탑 팀이 조금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을까요? 3.37m의 약간의 내리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경사입니다. 네. 터치 잘했는데요? 버디 퍼트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세지만 않게, 많이 넘어가지만 않게 치면은 이거는 충분히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장점은 조금 이렇게 따박따박 가는 스타일이니까 이걸 좀 잘 살려보자고 했는데 그게 오늘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번 홀입니다. 파5 홀이고요. 전장 462m입니다. 싱글 매치 홀입니다. 여자 대 여자 프로가 맞붙겠습니다. 각 팀들이 사실 이 업다운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선 경기를 계속 펼치면서 업수 차이가 좀 많이 나게 승패를 가리게 되면 다음 경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네. 또 그만큼 큰 업수 차이로 승리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팀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여야 하겠고요. 네. 막내 온탑 팀에서는 사실 더 벌려놓으면 다음 경기가 더 편해지겠죠. 그렇습니다. 12번 홀 싱글 매치 여자 프로 대 여자 프로의 맞대결 만나보겠습니다. 노아영 프로 티샷. 네, 여자 프로들의 싱글 매치 홀인데요. 팝5고 투온을 시킬 만큼의 짧은 거리의 팝5는 아니라서요. 이번 서드샷까지 잘 쳐놓고 이제 퍼팅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러한 홀입니다. 네. 김승민 프로, 신지훈 프로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저희 이제 다 이길 수 있죠. 네.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네. 티샷을 준비합니다. 신지훈 프로 티샷. 아, 네. 힘차게 쳤어요. 약간 화가 났나요? 지금 볼 스피드가 60까지 나오네요. 김승민 프로의 영혼 없는 응원을 듣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저희 팀 자체로서도 너무 불격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각오로 계속 임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노아영 프로의 세컨샷. 세컨샷 공략도 사실 그린 근처까지 뭐 가까이 가면 좋겠지만 네. 투온이 되지 않는 거리라면 자기 신이 좋아하는 거리에 갖다 놓는 게 또 전략을 잘 펼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자신 있는 거리에 떨어뜨려야만 또 버디를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세컨샷. 3퍼전. 페어웨이 왼쪽. 나이스. 네. 남은 거리 약 80m.
이어서 신지훈 프로 파5볼 세컨샷 준비합니다. 신지훈 프로는 우드 잡지 않고 유틸리트 클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샷. 좋아요. 네. 남은 거리 66m. 79m의 약간의 내리막이 있는데요. 이번 홀 역시나 핀보다 짧은 것이 다음 퍼트하기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거리를 딱 맞추면 좋겠지만요. 네. 네. 자신 있게 샷을 해줬는데요. 네. 네, 핀보다 좀 짧았고요. 남은 거리 8.25m의 버디 퍼트 남겨놓습니다. 라인 완전 똑바로 거리는 66m이고요. 네. 약간의 오르막이 있지만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정확한 거리를 맞춰야 합니다. 신지훈 프로 서드샷. 오, 좋은데요? 좋아요? 네. 어, 약간의 컨시드 존에 불이 켰다 꺼졌어요. 네.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남은 홀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반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쫓아가는 팀 무임승차, 도망가는 막내 온탑. 노아영 프로 버디 찬스. 8.25m의 오르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강하게 밀어줬는데요. 네. 컨시드 존. 안쪽. 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컨시드 파 기록하는 노아영 프로입니다. 막내 온탑 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12분의 느낌 자체는 뭔가 더 공격적이기보다는 지켜가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2.3m의 짧은 거리 버디 퍼시고요. 약간의 오른쪽입니다.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예. 자, 버디 잡아내면서 팀 무임승차가 한타 줄여냅니다. 13번 홀입니다. 324m고요. 파4 홀입니다. 포섬 매치 홀입니다. 여자 프로가 티샷 하겠습니다. 일단 직전 홀 굉장히 중요한 홀을 좀 잡아내면서 네. 다시 좀 분위기 반등을 하는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네. 이 버디 퍼트 정말 중요했었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많이 긴장은 했지만 1승이 너무 필요했던 상황이라서 네. 훌륭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편에 김승민 프로 네. 일단 중요한 홀 신지훈 프로가 잘 잡아줬거든요. 어떠셨나요? 역시 누나. 무임승차였어요. 누나 말 해주는구나. 누나 말 잘 들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분위기 반전을 좀 만들어냈으니까요. 네. 후반 남은 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한 홀을 일단 따라가게 된 팀 무임승차입니다. 전에 버디를 잡아냈던 신지훈 프로의 티샷. 네, 약간의 도그레톨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맞고 통통통통. 오. 네. 살았어요. 네, 좀 드로우고지를 원래 치는 신지훈 프로인데 아, 이름도 한번 잘 지었다. 이름대로 그래도 한번 이제 받고 살아서 너무 좋았어요. 거의 카트 무임승차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노아영 프로 티샷. 노아영 프로 역시나 드로우 구질의 드라이버 티샷. 조금 더 나이스. 네. 예, 안착하네요. 막내 온탑의 89m의 세컨샷입니다. 네. 오르막이 있지만 또 뒷바람성 후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오르막보다는 그냥 거리를 90m 정도로 딱 맞춰치면 좋을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윤재 프로 파4홀 세컨샷. 네. 세컨샷.
피니쉬 짧게 끊어주면서 승량을 좀 많이 줬는데요. 네. 좋았어요. 팀 무임 승차. 빠로 나이가 좀 어렸네. 김승빈 프로의 세컨 샷. 약간의 러프에서 샷이었는데, 좋아요. 네, 스피닝이 꽤 많이 들어가면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직전 홀 중요한 버디 팟을 성공시킨 신지윤 프로였습니다. 꼭 버디를 잡아내야겠죠. 네. 더 이상 격차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었고요. 이제야 신지윤 프로의 장점인 퍼팅이 나오나요? 조금씩 감각을 찾아가고 있는 신지윤 프로입니다. 노아영 프로의 버디 퍼시고요. 내 컵 보고 넣어야지 한 칸이 났다. 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임 승차 팀보다는 좀 짧은 거리의 버디 퍼시지만 생각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경사가 심합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하게 브렉을 결정을 하고 쳐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네. 12번 홀, 13번 홀 모두 다 잡아내면서 팀 무임 승차가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14번 홀입니다. 전장 192m 파3 홀입니다. 싱글 매치 홀입니다. 남자 대 여자 프로가 맞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홀 파3 홀이고 홀인원 하게 된다면 100만 포인트 주어집니다. 네. 12번 홀, 13번 홀 버디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 기세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신지훈 프로가 조금씩 흐름을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화이트 티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파3 홀인데요. 네. 170m에 내리막 10m 정도가 있고요. 오늘의 피니치는 그린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클럽을 선택을 했고요. 티샷. 약간의 런이 발생해주면 좋겠는데요. 살짝 짧았습니다. 연속 두 홀을 내준 막내 온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블랙티에서는 190m의 내리막은 같습니다. 180m 정도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면 되는데요. 좌우측으로 거리감 좋네요. 네. 네. 오케이. 좋다. 워낙에 긴 거리의 파3 홀이었기 때문에 그린에 올라간 것만 해도 아주 잘한 것으로. 이어서 팀 무임 승차 신지훈 프로 버디 찬스. 팔을 꼭 잡아내야 되겠죠. 거리감 중요해요. 거리감 더 가야죠. 더 가야죠. 갑니다. 더 가야죠. 만족. 이제 내가 나오네요. 네. 프로. 네. 컨시드 파 기록하는 신지훈 프로입니다. 12번 홀부터 왔던 그 퍼팅 감이 계속 손에 익어가지고 거리감만 맞추자 하는 생각으로 했더니 딱 좋은 결과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전반엔 왜 이게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스트로크 좋은데요. 후반전 확실히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는 팀 무임승차입니다. 16 버디 찬스. 이윤재 프로도 11m의 긴 거리의 퍼트입니다. 좀 강하게 쳐줬는데요. 강하게 컨시드 전. 맞죠. 네. 두 팀 모두 8을 기록하게 되면서 14번 홀 타이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전히 팀 막내온탑이 3업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B조 두 번째 경기, 팀 막내 온탑과 팀 무임승차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후반전 약간의 분위기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팀 무임승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반 1번 홀 또 보기를 기록한 무임승차 팀인데요. 네네. 이대로 더 격차가 벌어지나 했지만 다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12번 홀, 13번 홀 버디를 낚아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업까지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팀 무임승차, 과연 이 격차를 더욱더 좁힐 수 있을지 저희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5번 홀입니다. 398m고요. 파4 홀입니다. 포선 매치 홀입니다. 남자 프로가 티샷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홀 굉장히 중요한 홀이 될 것 같습니다. 팀 무임승차가 패배하게 된다면 승리의 향방이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리는 막내 온탑 팀이 가져가게 되고요. 네. 하지만 이번 홀을 또 무임승차 팀이 잡아내게 되면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15번 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홀입니다. 네. 조금 차분하게 플레이를 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릴을 또 즐기는 스타일이라 그냥 더 재밌게 쳤던 것 같아요. 빨리 여기서 이겨서 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자. 남은 홀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더 집중하고 영리하게 플레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팀 무임승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격차 줄여낼 수 있을 것으로 저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김승빈 프로 티샷. 네, 한 번에 실수도 나오면 안 되는 무임승차 팀인데 왼쪽 아니다. 괜찮아요. 네. 사실 이게 도로에 맞았으면 왼쪽 해저드 지역으로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본 구질도 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정타가 좀 덜 맞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휘는 양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윤재 프로의 티샷입니다. 세븐업의 포부를 밝힌 이윤재 프로였는데 왼쪽으로 많이 꺾이는데요? 역시나 좌측으로 네, 괜찮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괜찮. 오른쪽은 오비고 왼쪽은 해저드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오비보다는 해저드 쪽으로 쳐야 된다 생각을 해서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왼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150m면 여자 프로들이 좀 미드라이언과 롱아이언 사이를 잡을 텐데 네. 러프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파4 홀 세컨 샷 노아영 프로. 그렇죠. 좀 탄도가 낮게 가면서 거리가 캐리 거리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엄청 낮게. 오늘 좀 낮은데. 네, 로프에서 전체적으로. 치면 엄청 낮게 가는 거. 반면에 무임승차 팀은 130m 정도의 거리가 남았기 때문에 네. 그린에 올라가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핀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다음 퍼트를 하기에 유리한 위치입니다. 두꺼워요. 지금 임팩트 자체가 좀 두꺼웠는데요. 운이 따라주나요? 운이 따라주네요. 네. 그린 위쪽으로 안착시켜놓고 네. 있는 심지훈 프로입니다. 거기서 조금 뒷땅이 맞으면서 짧겠구나 싶었는데 운이 좋아서 그 좋게 조금 결과가 나와서 좀 안도하긴 했어요. 좀 이번 샷은 운이 좀 따라줬던 샷입니다. 오케이. 다치지만 않음. 어프로치 시도하는 이윤재 프로. 자, 좋아 보이는데요? 길어요. 네. 기네요. 나이스. 김승빈 프로 버디 찬스. 김승빈 프로 이번 버디 한번 보여줘야죠. 네. 이번 홀 이겨야만 해요. 터치. 그래야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버디 찬스. 마지막에. 네. 네, 과감하게 해줬는데 아쉽게 버디를 놓칩니다. 네, 신중하게. 알았어. 자, 이렇게 되면 노아영 프로 팟펫
약 2m의 짧은 거리의 파퍼시고요. 네. 하지만 우측에서 좌측으로 조금 흘러가는 경사가 빠릅니다. 경사면을 잘 태워서 파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기 기록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무임승차 팀이 파퍼 성공시켜서 이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지구는 있지만 타이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또 한 번 중요한 퍼팅을 앞두고 있는 신지훈 프로입니다. 네, 깔끔하게 파퍼 성공. 이렇게 네 홀 중에 세 홀을 잡아내면서 계속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16번 홀입니다. 493m고요. 파5 홀입니다. 싱글 매치 홀입니다. 여자 대 남자 프로가 맞붙겠습니다. 지난 네 홀 중에 세 홀을 잡아낸 팀 무임승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업까지 격차를 줄인 상황이고요. 네. 뭐 드라마 한 편 만들어내나요? 그러니까요. 김승빈 프로 티샷. 네, 일단 방향성이 중요해요. 한 번에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볼 스피드가 80이 나왔는데 네. 스윙 자체의 리듬이 정말 그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 네. 정말 너무 강하게 휘두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볼 스피드가 아주 굉장하네요. 뭐 이악물고 막 쳤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내 스윙 스피드만 그냥 계속 일정하게 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일단 막내 온탑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젊은 패기의 막내 온탑팀의 노아영 프로 첫 티샷입니다. 네. 응수하고 있는 노아영 프로입니다. 페어웨이 지켜내고요. 좋아요. 남은 거리 254m. 네, 노아영 프로가 이야기했었죠. 거리가 다가 아닙니다. 네. 네. 뭐가 없어. 왼쪽에만.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제 두 팀이 좀 바빠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아영 프로 만내 온탑 팀의 입장에서는 지금 투혼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또 말씀 이전에도 드렸다시피 자신이 좋아하는 거리를 갖다 놓고 서드샷을 좀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세컨샷. 네, 깔끔하게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할 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83m 남겨두게 되는 노아영 프로입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190만 넘어가면. 이어서 김승빈 프로 세컨샷. 190m의 오르막이 있는데요. 네. 사실 오르막을 조금 넉넉하게 저는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그린 앞에 벙커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벙커를 무조건 넘어야만 그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왼쪽으로 헤드 페이스 면이 닫혀 맞으면서 조금 네. 네, 왼쪽이지만 투혼에 성공합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임팩트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헤드 페이스 면이 좀 닫혀서 들어갔습니다. 네. 전반전에 노아영 프로와 김승빈 프로의 싱글 매치 같은 경우는 김승빈 프로의 티샷 실수가 있으면서 노아영 프로가 승리를 가져갔던 결과가 있었고요. 네. 오르막까지 85m입니다. 서드샷.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너무 좋아 보여요. 퍼시드. 나이스. 나이스 버디. 캡틴 버디 컨시드 존 안에 세기를 감습니다. 리플레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냥 특별한 공략 없이 그 거리 치는 클럽 가지고 편안하게 치던 대로 쳤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핀을 따라서 딱 잘 붙어서 컨시드 버디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막내의 팩인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러면 이글을 잡아내야만 원 업으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무임승차 팀이고요. 네. 버디를 한다면 도미로 상황이 됩니다.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간에 경계선에서 2단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많이 경사면을 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어우, 세요. 네. 너무 많이 밟았다. 너무 많이 밟았다. 괜찮아. 지금 이게 왼쪽으로 많이 벌어진 게 지금 좀 강하기도 했고요. 좀 강하면서 브렉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좀 네.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는 그냥 뭔가 좀 잘못됐다 해도 좀 있었어요. 첫 번째 퍼터도 그렇고 세컨을 칠 때부터 약간 미스가 있었어가지고 아, 진짜 그냥 까마득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버디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요. 이번 버디를 성공시켜야 되는 김승민 프로입니다. 그렇지. 와! 드라마네요. 드라마예요. 대박. 와. 와, 위험한 순간에 더 네. 강한 남자 김승민 프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미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홀 두 팀 모두 버디를 기록하면서 2업. 여전히 막내 온탑 팀이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7번 홀입니다. 전장 181m 파3 홀입니다. 포섬 매치 홀입니다. 여자 프로가 먼저 티샷 하겠습니다. 계속 모든 홀이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밀당을 하고 있는 팀 무임승차겠고요. 네. 아, 팀 막내온탑 입장에서는 일단 유리한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막내온탑 팀 입장에서는 격차를 조금 더 벌리고 싶을 것이고요. 네. 무임승차 팀 입장에서는 이번 홀, 17번 홀, 18번 홀 다 이겨내면서 올스퀘어까지 만들길 원할 텐데요.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3 홀이기 때문에 100만 포인트 이벤트 홀로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파3 홀마다 지금 신지훈 프로가 다치고 있어요. 네, 뭐 일단은 포인트를 나눠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네. 자, 일단 홀인원 바래볼게요. 145m에 자, 조금 우측 파3 홀인데요. 우측이에요. 파3 홀마다 이렇게 조금 좋은 결과를 네. 얻지 못하고 있는데 당황하긴 했죠. 지금 홀밖에 기회는 없었는데 신중하게 볼을 놓고 있는 노아영 프로입니다. 노아영 프로는 애띠고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뭐 그냥 캡틴 버디도 보여주고요. 네. 아주 침착합니다. 네. 역시나 145m에 티샷 짧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두 팀 다. 어프로치 싸움이 되겠는데요. 네. 살짝 컨택이 살짝 이제 두껍게 들어가서 컨택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두껍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리가 제가 생각했던 거리보다는 좀 덜 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좀비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는 팀 무임승차. 네, 그렇습니다. 김승민 프로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가야 돼요.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이에요. 조금 더. 네. 네. 2m에 파펫 남겨놨습니다. 위치가. 남자 프로들의 어프로치 대결 거의 비슷한 위치, 비슷한 거리입니다. 22m. 이쪽도 오르막이고요.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살짝 뒤죠. 3m. 네. 2m와 3m. 퍼터 싸움. 넘겨주는데요, 여자 프로들한테 네. 이 무게감을. 노아영 프로가 이번 퍼즐 성공시킨다면 네.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퍼즐에 노아영 프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약간의 왼쪽에서 오른쪽 3.15m입니다. 파펀! 파펀!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팀 막내 온탑이 일단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리는 확정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또 업다운수를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끝까지 놓으면 안 돼요. 아직 네. 첫 경기고요. 원다운까지 줄여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퍼 성공시켜야지만 이번 홀 타이드. 4퍼? 네. 네. 팀 막내 온탑이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업을 더 많이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를 그래도 팀워크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오늘 경기를 잘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파4홀이고요. 전장 321m입니다. 포선 매치홀입니다. 남자 프로가 티샷 하겠습니다. 김승빈 프로 티샷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홀도 왼쪽에 해저드 지역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오비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로우 구질을 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왼쪽에 해저드 지역을 좀 조심해서 티샷을 해야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승빈 프로 드라이버 잡지 않고 아이언으로 티샷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스윙해줬고요. 아, 구질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무임승차 입장에서 2다운과 1다운은 너무 다른 결과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격차를 한번 따져보자면 막내 온탑 팀이 이번 홀 가져가게 되면 3업으로 승리를 끝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승리는 했지만 3업 차이를 남길 수 있는 거고 무임승차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홀을 이겨서 1다운까지 줄여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자, 이윤재 프로. 페어웨이 우드를 선택했네요. 대샷 좋네요. 좋아요. 퀵샷. 네, 페어웨이 아주 잘 지켜냈습니다. 네. 오, 100 좋아. 100. 아주 송곳 같은 샷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살짝 뒤쪽으로 네, 떨어집니다. 좋아요. 네. 좋은 버디 기회 만들어내는 세컨샷이었습니다. 네. 101m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100m의 세컨샷이고요. 네, 높은 탄도로 컨트롤 샷으로 피니쉬를 딱 끊어줬는데요. 그만큼 자, 컨시드죠. 네. 잘 친다. 기가 막힌 어프로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빈 프로 버디 펏. 그것도 자, 많아요. 살짝 왼쪽. 네, 아쉽습니다. 컨시드 파 기록하는 김승빈 프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3업 차이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막내 온탑 입장에서는 3업으로 격차를 더욱더 벌리면서 이번 경기를 마감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현재 프로. 바로. 약간의 왼쪽. 버디 펏입니다. 3업으로 벌릴 수 있는 펏. 성공! 확실하게! 나이스! 마지막까지. 자, 18번 홀까지 버디로 잡아내면서 결국 팀 막내 온탑이 3업으로 이번 경기를 마감 짓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비도 좀 덜 된 게 있었고 호흡을 맞추는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거 준비 좀 잘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에는 조금 이제 감 찾느라 서로 이제 바빴던 것 같은데 후반 되면서 이제 좀 얘기도 하면서 컨트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다운으로 시작했지만 3 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라운딩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제 좀 우리가 좀 장점인지 알아가지고 이제 단점만 좀 보완해서 하면은 훨씬 더 그냥 이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단추를 너무 잘 해가지고 뿌듯하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2승까지 해서 얼른 본선에 가고 싶습니다. 아주 수월하진 않았지만 조금 이제 중간에 조금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국 승리를 하게 돼서 일단 당연히 너무 기쁘고 윤재 프로가 얘기해 준 대로 2승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라이버 정확성이 좋았기 때문에 공이 안 나간 게 저희한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컨에서 그런 미스가 있었을 때 쇼게임적으로 조금 잘 커버를 했던 게 그래도 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뭔가 이런 긴장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같이 하는 호흡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를 위해서 오늘 쇼퍼터가 조금 아쉬웠는데 퍼터를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하고 전체적으로 다 많이 보완해서 2승을 챙길 수 있도록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 18번 홀까지 진행을 하면서 정말 후반전 약간의 분위기 반등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팀 무임승차였습니다만 결국에 팀 막내 온탑이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마감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번 홀, 13번 홀, 또 15번 홀까지 경기를 반등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요. 만만한 막내 온탑 팀이 아니죠. 네. 아주 캡틴 버디를 만들어내는 노아영 프로의 송곳 같은 샷도 있었고요. 좋은 퍼팅감을 보여준 이은재 프로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막내들이 사실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패기가 대단했고요. 저도 놀랄 정도로 이 젊은 패기를 이겨내긴 역부족이었나요? 네. 좋은 경기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이 조별 예선 B조 두 번째 경기 만나보셨습니다. 팀 막내 온탑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주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홍석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좀 결승전 매치에 가깝다. 와! 홀스피드 66, 거리 241m입니다. 와~ 네, 좋은 그림인데요. 나이스 어프로치. 와! 나이스. 컷. 자, 아! 지나갑니다. 아니, 너 거리 엄청 좋았잖아. 오! 야, 이거 지금 네, 강하게 때렸어요. 네.